안우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저희가 세모다 레시피가 있잖아요. 좀 건강함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특세의 맛이 2% 정도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예 사랑받는 그런 음식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레시피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세의 그 음식과 맛이 정말 똑같이 건강하게 구현해낼 수 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고른 음식은 뭐냐면 짜란! 이삭 토스트인데, 이 이삭 토스트를 건강한 버전으로, 세모다 버전으로 맛이 진짜 똑같을지 저희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삭 토스트 맛이 도대체 어떤지 알아야 제가 맛을 구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한 입만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잖아. 여러분, 소스가 핵심인데, 일단 버터 맛, 키위 소스가 핵심인데, 꿀을 바르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꿀을 넣어봐야 될 것 같고, 계란, 다가큰 계란 안에 옥수수 콘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즈, 그리고 햄. 지금 이건 햄치즈 토스트라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 마요네즈 같은 얘네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파악 완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키위를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이게 원래 시판되는 달달한 키위 소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 사갖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희는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스부터. 뭘 넣을 거냐면 이 키위, 비건 마요네즈, 레몬즙, 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저희는 믹서기가 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으깨서 다질 수 있을 정도까지로 다져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담은 다음에 수저로 좀 으깨줄게요, 얘네들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믹서기 쓰세요. 이쯤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마요네즈 도전. 마요네즈. 이거는 참고로 비건 마요네즈예요. 비건 마요네즈. 약간 키위 요거트 같아졌다, 색깔이. 꿀을 한 스푼. 이거 참고로 밤꿀, 건강한 꿀이에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이쯤에서. 다르게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일반 꿀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향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밤꿀밖에 없거든요. 레몬즙으로 조금 잡아볼게요. 이만큼? 이렇게. 재밌어. 향은 좋은데? 밤꿀 친구가 엄청나게 센 친구네. 좀만 더 넣을까? 원래 키위 소스가 키위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만 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밤꿀이 향이 너무 강하거든요? 잠깐만요. 저희는 이런 게 있어요, 스테비아. 얘를 좀 넣어볼게요. 꿀 대신에 조금 맛있어, 짜란. 오, 제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집에 나는 스테비아가 없다 이런 분들은 밤꿀 말고 그냥 일반 꿀을 쓰세요. 그러면 꿀로 달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빵을 구워볼 건데 버터를 써야 돼요. 일단은 최소한 무염 버터를 골랐고 최대한 조금 염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근데 버터 자체가 사실 이것 때문에 살쪄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건강한 성분의 버터를 또 고르면 건강한 지방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이는 말고 좀 적당히 잘라가지고 빵을 구워보도록 할게요. 팬에 기름칠을 해줘요, 얘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예감이 드네. 이거 아까 제가 썰었던 거에 한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빵을 줄게요. 그거 아시죠? 그 이삭토스트 구우실 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빵은 이거는 통밀빵을 사용했어요. 버터를 계속 추가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계란도 그대로 굽고 햄까지 그대로 굽도록 할게요. 버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빵을 붓어요. 여기에 또 옥수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옥수수를 스위트콘 쓰셔도 되는데 그거에 되게 당분이나 염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일반 이 옥수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솔직히 이것만 구워먹어도 진짜 맛있지 않아요? 이제 계란을 구워볼게요. 계란이 너무 익기 전에
빠르게 네모로 네모 옳지. 네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여기 담아 뒤집어 볼게요. 하! 예스. 오, 너무 잘한 것 같은데? 햄은 고를 때 고기 함량이 높은 친구들을 조금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원래 한 장인데 소세지 많으면 맛있잖아요.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빵을 다시 올려요. 다시 올려. 자, 이렇게 소스를 올려. 빵 끝에 여기에도 골고루 붙여야 되는 거 알죠? 여기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따뜻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치즈를 올리는 거예요. 이 치즈도 이건 지금 가공 치즈인데 자연 치즈를 생치즈를 쓰면 조금 더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최대한 지금 맛을 좀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치즈 한 장. 그럼 이 치즈가 쓱 녹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저는 빵 끝에 맛 없는 거 싫거든요? 아, 대박. 이건 무조건 맛이. 다음에 얘로 덮어요. 큰 거 아니에요. 좀 그래 보일 뿐이야. 큰 거 아니에요. 이걸 통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케이. 큰 거 아니에요. 좀 그래 보일 뿐이야. 짜라란. 와, 대박. 나 너무 잘 만든 거. 이거 뭐야? 이제 이삭 토스트랑 맛이 진짜로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삭 토스트 비주얼 달라. 비주얼은 100%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식빵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부터가 다르고 안을 비교해보자면 옳추 비슷하잖아요? 중요한 맛이 어떤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 확실히 달긴 달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것도 이삭 토스트 따라한 거니까 봉지에 넣어서 기분을 좀 내볼게요. 냄새가 완전 다른데? 조금 떨리나? 먹을게요. 완전 다른데? 어떡하지?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내가 재료를 직접 골라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뭐가 들어갔는지 알고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모다 레시피 이삭 토스트 편을 해봤는데 이번 편의 맛 싱크로율은 70%! 왜냐면 그 나머지 30%는 소스가 조금 너무 셨어요. 그래서 레몬즙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조금 더 달달하게 소스를 만들면 훨씬 더 똑같은 맛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색 음식 있잖아요. 뭐 엽떡도 있을 거고 뭐 지코바 치킨도 있을 거고 프링클도 있을 거고 되게 많잖아요. 나의 원하는 특색 음식을 막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픽해서 저희가 다음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